안녕하세요, 여러분. 형 교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0번 프린트를 통해서 프랑스 혁명 두 번째 혁명의 전개 과정, 국민 공회부터 총재 정부까지 프랑스 혁명을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이었죠? 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구제도의 모순, 앙시앙 레짐을 중심으로 1신분, 2신분, 3신분들이 처해 있던 상황 에 대해 공부를 했고요. 혁명이 발발하게 되던 그 당시에 발발 시발점의 모습, 재정 문제 3부에 표결 방식, 신분별 표결, 머릿수결 표결, 국민의회, 테니스 코트의 서약 등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이세 개의 스텝을 단계별로 어떤 일이 있었고 주도층이 누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국민의회를 주도한 건 누굽니까? 그쵸. 3신분 안에서도 상공인 계층, 법률가,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바로, 흔히 우리가 부르주아라 부르는 시민 계층들이 이 국민의회를 주도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재산권, 소유권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은 봉건제 폐지를 한다고 했지만, 무상으로 폐지한 건 인신예속과 권리에 관한 것만 무상으로 폐지했고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봉건적 공납은 정당한 소유권이라고 봐서 유상으로 폐지합니다. 하지만 사료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연막을 쳤죠.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했고요. 왜? 교회는 정당한 계약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에 방해되는 길드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에서는 그런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걸 보여주고 있고, 자연권, 저항권, 인민주권, 특히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강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렌도주 사건이 왜 분노한 민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91년 헌법을 제정하는데, 여기서도 부르주아적 냄새가 나죠? 입헌군주제,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 그리고 이런 91년 헌법에 따라서 입법의회가 구성이 되고요. 이 입법의회에 초기에는 온건한 지롱드파가 주도했지만,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의 전쟁, 이 벌어지고 의용군이 모집이 됐지만 여전히 전황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진 부르주아들이 아닌 민중들, 팡클로트들이 분노하여 왕궁을 점령하고 왕권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91년 헌법에 기반한 이 입법의회를 초기에 주도하던 지롱드파는 더 이상 민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고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 부르주아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하층 부르주아들, 팡킬로트들과 더 친했던 이 자코뱅에게 권력이 넘어가고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국민공회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 국민공회를 일단 보시게 된다면 국민공회는 이제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네, 이 부르주아들 안에서도 온건한 지롱드파가 아니라 급진적인 자코뱅, 얘네들이 이제 이 권력을 주도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갈라졌죠. 지롱드, 자코뱅, 온건한 지롱드, 급진적인 자코뱅. 그 중에서도 하층민들이, 미주간 하층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돼서 급진적인 성향을 띠고 있던 이 자코뱅들이 팡킬로트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급진파인 자코뱅이 온건파인 지롱드를 꺾고 권력을 장악했다. 누구 덕분에? 팡킬로트들. 이 팡킬로트 민중들 덕분에 권력을 잡은 거예요. 팡킬로트 민중들의 봉기. 자, 그래서 당연히 그런 자코뱅들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자신들의 권력을 잡게 해준 이 팡킬로트들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팡킬로트들은 입헌군주제를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코뱅은 권력을 잡고 국민공회를 구성한 다음에 바로 뭘 선포합니까?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제1공화정이에요. 1이 있다는 건 제2공화정, 제3공화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국민공회의 공이 공화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왕이 아닌,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공화정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공화정을 선포하고, 다음에 루이 16세를 처형시켜버립니다. 왕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거예요. 자, 왕을 죽인 건또 있었죠. 영국의 청교도 혁명. 이것도 구분해야 되는 게, 영국에서는 이제 이런 젠틀이, 상공인 시민 계층들이 중심이 된, 이 청교도 하원 의원들이 중심이 된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를 죽이고 공화정이 선포됐죠. 그죠? 근데 프랑스는 이 자코뱅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공화정을 선포하고, 국민공회를 구성해서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죽인 거야. 그래서 영국은 찰스 1세를 죽이고 공화정을 선포했고요. 영주공. 프랑스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죽인 거야. 프공죽.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루이 16세의 죽음, 처형이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영국이랑은 달라요. 영국 자체가, 영국의 청교도혁명은 영국 자체가 변두리고, 이 영국의 청교도혁명은 의회들끼리 싸운 거야. 그러니까 권력층들끼리, 그 위에 있는 권력층들끼리의 약간 권력주도 싸움이었다면, 프랑스 혁명은 진짜 삼신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왕정을 무너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웃나라, 그 유럽에, 프랑스 주변에 있던 다른 이웃의 절대왕정들이 보기에는, 이 프랑스 혁명이 자기 나라의 평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야, 얘기 들었어? 프랑스에서는 우리 같은 노동자 농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어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왕의 목을 베고 공화정을 선포했대.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 혁명이 역병처럼 번질 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의 역병이 우리나라에는 번지도록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혁명을 막기 위해 영국이 중심이 되어서 1차 대프랑스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1차가 있다는 건 2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 대프랑스 동맹은 이 루이 16세의 죽음, 이걸 계기로 1793년에 결성이 돼서 1797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2차 대프랑스 동맹은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코뱅의, 이 자코뱅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공회는 급진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어. 애초에 자코뱅이 권력을 잡을 수 있던 이유가 뭐야? 민중들인 팡킬로트들이 봉기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팡킬로트 민중들의 입맛을 맞춰줘야 되고, 자코뱅 자체도 성향이 급진적이다 보니까 이때보다 프랑스 혁명이 정말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급진적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자코뱅의 국민공회가 어떠한 급진적인 개혁을 시행했는가 중요합니다. 우선 봉건적 공납을 드디어 무상 폐지합니다. 사료에도 무상 폐지라고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구분해야죠. 부르주아들이 주도했던 국민의회에서는 봉건적 공납은 유상으로 폐지했잖아. 사료에는 완전히 폐지했다 그러고 인신적 예속만 무상으로 폐지했죠. 근데 이제 이 자코뱅의 권력을 잡은 국민공회에서는 팡킬로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봉건적 공납을 드디어 무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누구의 재산을 몰수합니까? 네, 귀족의 재산. 국민의회가 교회의 재산을 몰수했다면 국민공회는 이제 귀족들의 재산도 몰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중들의 삶을 안정시켜줘야 돼. 지금 민중들이 뭐 때문에 팡킬로트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죠? 아니, 그러니까 왜 봉기를 일으켰죠? 물가가 오르고 먹을 게 부족하니까 그런 거잖아. 달래줘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걸 달래주기 위해서 물가를 통제합니다. 바로 최고가격제라는 걸 선포해요. 그러니까 물가 조절을 위해서 가격의 상한제를 설정하는 거야. 우리로 치면은 뭐 라면 하나에 뭐 500원을 넘길 수 없다. 초코파이는 한 상자에 뭐 1000원을 넘길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물가의 맥시멈을 정한 거야. 이 과정에서 나온 게 오늘날 프랑스를 상징하는 바게트빵입니다. 바게트빵. 바게트빵은 이제 온 프랑스 국민들이 동일한 빵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 그래서 빵의 가격, 인치, 규격, 밀가루의 함량 같은 거를 국가가 다 정해서 딱 통제한 거예요. 지금도 프랑스가 다른 물가는 올려도 바게트 빵의 물가만큼은 정부가 되게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상징 같은 거거든. 누구나 저렴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또 민중들, 팡킬로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토지도 분배하고요. 의무 교육제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어때요? 부르주아들이 주도한, 부르주아들의 이권을 위한 국민의회의 개혁과 이 팡킬로트, 민중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이 팡킬로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급진파인 자코뱅이 시행하는 국민공회 개혁 내용은 굉장히 성격이 다르죠. 자, 그리고 어쨌건 지금 프랑스를 위협하는 대프랑스 동맹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이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정과정 볼 거 없죠. 그래서 이제는 입법의회 때처럼 온건한 의용군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군대로 끌고 옵니다. 징병제. 이거는 팡킬로트들도 인정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모두가 군대를 가야 한다. 해서 입법의회랑 다르게 의용군이 아니라 징병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보시면 너무 급진적이에요. 그죠? 봉건적 공납 무상 폐지, 귀족의 재산 몰수, 최고가격제, 토지 분배, 의무교육, 징병제. 당연히
이러한 개혁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팡키로도 있었겠지만, 이거에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특히 온건한 부르주아들은 이런 개혁을 당연히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코벤의 이런 급진적인 개혁, 국민공예의 급진적 개혁에 자연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에 관한 자코벤, 국민공예의 대답은 뭐였냐? 닥쳐.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 뭐 어디서 왈가왈부하고 있냐? 혁명에 대한 그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름하여 공포정치의 시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자코뱅의 대표였던 로베스피에르가 중심이 되어서 자코뱅은 철저한 독재랑 공포정치로 국민공예를 이끌어갑니다. 그 공포랑 독재를 위해 만들어진 게 혁명재판소랑 공안위원회예요. 공안위원회, 공안을 말 그대로 비밀경찰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 조사를 합니다. 누가 말하는 거죠. 아씨, 최고가 그치 때문에, 기껏 물건 만들어도 비싸게 팔지도 못하고 돈을 못 벌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고요. 이거를 이제 혁명재판소에서 그대로 즉결 처분을 하는 거예요. 함심제거 뭐가 없습니다. 그냥 이 새끼 혁명에 대한 불만이야. 너 사형. 이런 식으로 이제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자코뱅의 독재와 공포,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하는 자코뱅파는 공안위원회, 혁명재판소 등을 통해서 공포정치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정말 피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이미 죽으면은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자코뱅은 새롭게 법을 만듭니다. 그 전에 부르주아들이 국민의회에서 만든 91년 헌법을 어떻게 보면 좀 부정하는 헌법이죠.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1793년 헌법, 이름하여 자코뱅 헌법인데요. 그 전에 국민의회 부르주아들이 만든 91년 헌법의 내용과는 완전 다릅니다. 우선, 이제부터 프랑스는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미 공화제를 선포했지만, 이미 루이 16세, 공화제를 선포하고 루이 16세 죽였지만, 이걸 이제 뭐한 거야? 법으로 아예 박아놓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프랑스는 왕이 없다. 그리고 선거권. 그전처럼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제한 선거권? 노노노. 에브리바디. 보통 선거. 그러니까 무산 시민들도 돈 없는 사람들도 모두가 평등하게 한 표씩 행사해야 한다라고 보통 선거를 주장합니다. 다만 이건 시행을 안 했어요. 왜? 지금 대프랑스 동맹이랑 전쟁 중이잖아. 나라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일단 법만 만들어 놓고서 실시를 유보합니다. 하지만 이 93년 헌법은 시행되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공포정치 시행하던 로베스피에르랑 자코뱅, 이 국민공예 정권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게 바로 테르미도르 반동입니다. 테르미도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좀 TMI인데, 그 국민공예, 이 자코뱅 애들이 권력을 주도하면서 기존의 모든 걸 부정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쓰는 달력은 교회가 만들고, 귀족들이 쓰는 잘못된 봉건적 산물이다. 진정한 혁명을 위해서는 새로운 달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달력을 새로 만들어, 얘네가. 1년 13달. 달 벌도 막 보면은, 뭐, 명 달라요. 뭐, 포도와 수확의 달. 바꾸다가 7월을 테르미도르라 불렀어요. 뜨거운 달. 이래가지고 그 7월에 일어난 반동이다. 해서 이걸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이 주도하는 공포정치에 대한 반발이야. 누가 반발했을까? 상대적으로 온건한 부르주아들, 그리고 이런 급진적 혁명에 염증을 하고 있던 평민들도 동조를 해서 이런 온건한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자코뱅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나게 된게 테르미도르 반동입니다. 이걸 통해서 로베스피에르가 죽고 자코뱅이 주도하는 이 국민공의 공포정치는 끝이 나게 돼요. 자, 이쯤에서 한번 중간 정리. 봉건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회, 부르주아들이 주도하던 국민의회와 자코뱅이 주도한 국민 공회의 차이. 여러분, 지롱대건 자코뱅이건 다 부르주아예요. 근데 국민의회 때까지는 이 부르주아들이 하나의 세력 안에 묶여 있었고, 이게 이제 입법의회 때부터 온건한 지롱들 급진적 자코뱅으로 갈라진 거고, 국민 공회는 그 중에서도 상킬로트들이랑 친한 상대적으로 하층민들이 많은 하층 부르주아들이 많은 급진적인 자코뱅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부르주아들이 권력을 잡은 국민의회랑 그 중에서도 급진적인 자코뱅이 권력을 잡은 국민공의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회는 봉건적 공답은 정당한 소유권이니까 유상으로 폐지한다. 다만 사료에는 완전히 폐지라고 나오고요. 국민공의, 자코뱅이 주도한 국민공의는 소유권에 대한 존중이 없죠. 봉건적 공답 무상 폐지. 사료에도 무상이라고 나옵니다. 국민의회 때는 인신예속,
요런 것만 무상으로 폐지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부르주아들, 국민의회가 만든 91년 헌법, 국민의회가 만든 이런 부르주아들이 만든 부르주아들이 만든 91년 헌법, 입헌군주제, 제한선거, 그에 반해 자코뱅이 만든 국민공회가 만든 93년 헌법, 공화제, 보통선거, 하지만 시행은 못했다라는 거. 그 입법의회는 의용군, 국민공회는 징병제, 국민의회는 교회재산, 국민공회는 귀족재산, 이런 것들로 정리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건 이런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인해서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의 공포정신은 끝이 나고요. 다시 온건한 부르주아들이 주도하는 총재정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느낌이 뭐랑 비슷해요? 얘네는 국민의회랑 비슷해. 온건한 부르주아들,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이제 권력을 잡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부르주아들이 권력을 잡은 게 총재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회랑 색깔이 비슷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전처럼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 같은 독재랑 공포정치를 막기 위해서 권력을 한 명에게 집중시키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무려 5명의 총재가 주도하는 집단 지도체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독재를 막기 위해서요. 다만 이게 가지고 오는 부작용은 뭘까?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지만 이거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머리가 5개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프랑스 동맹이 프랑스를 공격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기민한 대처, 통일된 대처가 안 나오겠죠. 통일된 지도부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 5명의 총재들은 지들끼리 대판 싸워요, 맨날. 그래서 총재정부의 키워드, 무능력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대프랑스 동맹의 침략은 계속되고 있고, 나라는 어지럽고, 당연히 돈은 없고,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누가 돋보이게 될까? 지금 실질적으로 프랑스는 보세요. 어차피 국민들이, 프랑스 민중들이 보기에는, 공포정치는 끝났지만, 급진적 공포정치는 끝났지만, 그 뒤에 들어온 총재정부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라는 위험해요. 언제 이 나라가 망할지 몰라. 대프랑스 동맹이 사방에서 프랑스 공격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긋지긋하다. 혁명이고 나발이고,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야? 좀 그냥 어디서 능력있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내부적인 혼란 딱 정리해주고, 우리 프랑스를 위협하는 저 이웃나라들 다 정리 한번 해주고, 이러면 좀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누가 주목받게 돼요? 실질적으로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군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런 프랑스의 민중들도 승리를 거두는 군인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때 성장한 대표적인 군부의 장군이 바로 누구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천재적인 군사적인 전술적인 능력으로 나폴레옹이 싸우는 전투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신문에 나잖아. 늘 신문에 프랑스가 졌다. 또 이번에 졌다. 졌다밖에 없는데, 나폴레옹이 이끄는 전투만은 승전보가 계속 올리는 거야.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가 또다시 오스트리아를, 프로이센을, 러시아를 막아냈다. 이런 기사가 막 뜨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이 나폴레옹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나폴레옹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총재정부, 온건한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된이 총재정부는 나폴레옹을 좋게 볼까요? 아니죠. 얘들은 권력 싸움이잖아. 우리한테 돌아올 권력을 얘가 뺏어가네. 국민들이 우리가 아니라 나폴레옹을 더 좋아하네. 아, 이 새끼 권력이 위협이 되는데? 싶은 거야. 근데 이 총재정부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 우리 1차 대프랑스 동맹, 언제 맺어졌죠? 국민공회가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죽이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1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된 거잖아요. 루이 16세가 죽었을 때, 루이 16세가 죽었을 때. 그런데, 이 1차 대프랑스 동맹이 97년에 일단 해체되게 됩니다. 이제 이웃나라들도 너무 부담이 심한 거야. 전쟁이 지금 4년째 하다 보니까 이웃나라들도 숨 고르게 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대프랑스 동맹은 일단 97년에 해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93년 루이 16세의 죽음으로 영국이 중심이 되어 맺어진 1차 대프랑스 동맹은 1797년에 여러 나라들의 사정에 의해서 일단 해체되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나폴레옹이 움직입니다. 나폴레옹은 지금이야말로 1차 대프랑스 동맹이 해산되고 각 나라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때야말로 우리 프랑스의 힘을 키워야 한다 생각을 해서 1차 대프랑스 동맹이 해체된 97년 다음 해인 1798년에 이집트로 원정을 떠납니다. 누가요? 당시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이요. 그러니까 연도도 중요합니다. 1차 대프랑스 동맹이 해체된 그 다음 해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원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1차 대프랑스 동맹은 해체되었지만 영국은 1차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했던 영국만큼은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특히 영국은 나폴레옹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가장 먼저 파악을 했어. 얘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원정 갔을 때이 영국의 자랑 해군, 영국의 무적 해군이죠. 이 해군들이 이집트 주변 바다를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래서 말려죽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나폴레옹의 육군은 이집트 상륙을 하자마자 이 이집트의 바닷길을, 본국으로 돌아갈 바닷길을 영국 해군이 막아버린 거잖아. 그래서 나폴레옹이 본국의 총재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금 영국의 해군이 이집트 바다를 가로막았다. 우리가 지금 고립되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 우리에게 지원군을 보내야 한다. 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총재 정부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것 봐라. 영국이 이집트의 나폴레옹을 포위했어? 이러면 우리 손안 더럽히고 알아서 영국에게 나폴레옹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번 기회에 영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 정권의 위협이 되는 나폴레옹을 처리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솔직히 잘못된 결정이죠. 아무리 나폴레옹이 미워도 자기 나라 장군이고 자기 나라 군인들인데 이걸 다른 나라 손에 제물로 바친다? 이건 아닌 거죠. 나폴레옹이 이걸 이제 파악을 한 거야. 아, 날 지금 버렸구나. 그래서 나폴레옹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나폴레옹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 이때 완전히 이제 나폴레옹도 결심을 한 거야. 이 무능한 정부를 끝내야 한다. 그래서 이집트의 원정관 부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해요. 나를 믿느냐? 네. 당시 나폴레옹은 그 군인들에 대한 나폴레옹의 지지는 열광적이었거든. 저희 장군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동요하지 말고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지금 영국에 포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탈출하기 힘들지만 나 혼자 몸을 빼는 건 가능하다. 내가 홀로 몸을 빼서 우리 본국 프랑스로 돌아가서 이 무능한 총재 정부를 끝장내고 너희들을 구하러 와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동요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폴레옹이 정말 대담하게 홀로 몸을 빼서 영국의 포위망을 뚫고 프랑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나폴레옹에 대한 반응? 온 나라의 군인. 뭐 시민들 모두가 나폴레옹을 지지해요. 홀로 돌아온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기어이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니 이게 바로 이집트 원정 다음에 있었던 나폴레옹 쿠데타, 브리메르 쿠데타입니다. 이걸 통해서 총재 정부는 무너지고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과 유럽은 또 한번 깜짝 놀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국이 중심이 되어서 반드시 나폴레옹을 막아야 한다 해서 다시 한번 2차 대프랑스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대프랑스 동맹과 2차 대프랑스 동맹 사이에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나폴레옹이 쿠데타, 브리메르 쿠데타 이게 있는 거야. 그리고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으니까 이 나폴레옹을 막겠다고 다시 한번 2차 대프랑스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건 이 총재 정부가 나폴레영에 의해 끝장나면서 프랑스 혁명은 일단 여기서 한번 끝이 납니다. 여기만 끝이 나요. 이거 프랑스 혁명의 의의 및 영향,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당연한 얘기니까. 그다음 프랑스 동맹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혁명은 끝이 나고 나폴레옹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나폴레옹 정부는 조금 숨고르게 한번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